전 세계인이 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날까지 새로운 술자리 컬처를 선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저는 우주 최초 음주 메타버스 짠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짠 컴퍼니의 주모 겸 대표를 맡고 있는 윤선주라고 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과 함께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20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시간적인, 공간적인, 에너지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이 있으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재미와 위안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짠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이전에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. 한 4~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본의 아니게 저는 K-드링킹을 굉장히 많이 전파하고 다녔거든요. 대륙을 막론하고 K-드링킹 컬처에 환호를 하고 Cheers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전 세계인이 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날까지 짠에 오면 K-드링킹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 K-드링킹을 한류 키워드 중에 하나로 만들고 싶고 그걸 저희 짠의 헤리티지로 남기고 싶습니다. 진로 1924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. 100년을 2년 남긴 98년이라는 숫자가 그 시간의 무게가 너무 깊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. 그거 정말 풍미있고 깊고 맛있다. K-드링킹뿐 아니라 K-드링크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술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. 진로 1924 헤리티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무게감 있고 기품 있는 술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